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신동일 소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꿈을 꾸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부자들을 통해 행복한 부자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슈퍼리치처럼 꿈꾸고 실천하라. 부자들의 습관에 주목하는 금융인 신동일. 그가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에서 찾아낸 스마트한 재테크 비법과 불안한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 목표를 향한 노력이 용기가 되고 더불어 나누는 것이 희망이 되는 세상. 금융인 신동일이 전하는 대한민국 1% 행복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일 꿈발전소 신동일 소장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정도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꿈발전소 소장, 베스트셀러 저자, 현재 그 0.1%, 대한민국 0.1%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PB 팀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꿈발전소 소장이라는 직함이 제일 마음에 드는 직함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일반인들이 만나기 어려운 그런 100억대 슈퍼리치들 많이 자산 관리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내일 출근하면 출근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평범한 은행원에서 고민하다가 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PB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PB라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뭐 PB 상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가 상품 이런 게 떠오를 텐데, 무슨 마트에. 사실 PB는 이제 프라이빗 뱅커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액 자산 관리 전문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평범한 금융인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찾은 게 PB센터에 간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났던 분들은 이제 뭐 유상 상속형 부자도 있었고, 맨손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따라하고 싶었던 분들은, 저 역시 이제 맨손이었기 때문에 맨손에서 100억 부자가 된 분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찾아 헤맸던 결과가 이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인데 선물로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부자 되는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맞추시는 분을 저의 첫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가벼운 질문인데, 부자가 보통 얼마 정도가 돼야지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손 드셔야 됩니다. 예, 100억 맞았어요. 5포인트 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해야지 이렇게 답이 가려지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네. 아, 1억이요? 아, 얻은 물이시죠? 아, 예, 5포인트 드릴게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경합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이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그 맨손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찾다가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사례가 이제 들어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게 될 그 미장원 아줌마 출신인데 100억 부자가 되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따리 장사에서 30대 중반에 100억 슈퍼리치가 되신 젊은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신동일 꿈발전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준 천억대 슈퍼리치가 갑작스러운 이제 죽음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그 미장원 아줌마 출신의 100억 부자가 되신 분의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의 슈퍼리치 책 속에 이제 주인공이시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한국의 슈퍼리치 하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정말 돈이 많고
이런 건 이제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뭐 책이 베스트셀러 이게 아닙니다. 정말 저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아, 늦지 않았다. 그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슈퍼리치를 일단은 좀 그 분해를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인가. 그랬을 때 정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 잘 만나서 부자가 됐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정말 희망적인 게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자녀가 이제 그 주부들도 계신데 너무 공부 못 한다고 야단 많이 치지 마세요. 예, 제가 그 만난 분들 중에 소위 그 스카이대 출신은 전문 경영인이 많지 진짜 부자는 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또 장사를 하신 분, 사업을 하신 분 이런 분들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들 이렇게 그 학벌이나 뒷배경 없이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아직 제 책을 읽으시지 신분이 별로 없으셔서 공감을 많이 못하겠지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다음이 이제 그 한국의 장사꾼들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슈퍼리치의 한국의 장사꾼들 책을 쓴 거는 여기서 이제 그 부자가 되는 비밀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평범한 직장인 금융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원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금융인이긴 하지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통 그 월 적금을 생각하면 10만 원부터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일반 이제 직장인들이 나중에 이제 부자를 되게 많이 꿈꾸는데 정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두 가지다. 사업가와 장사꾼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의 슈퍼리치는 정말 100억대 그 자산가들의 맨손에서 자산가들의 얘기고 한국의 장사꾼들은 정말 그 10억, 30억 정말 내가 따라해볼 만한 당장 내일 명예퇴직을 한다면 이제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금융인이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나왔을 때 언젠가 나오게 되겠죠 누구나 그럴 때 정말 그런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해답을 찾은 책이 한국의 장사꾼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키워드는 사업가 아니면 장사꾼이 이제 앞으로 어쨌든 여기 이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회사를 금방 그만둬야 되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 한국의 슈퍼리치 책 속의 주인공들이 현직에서 최고가 되신 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분이 그 에뚜로의 이충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셀러리맨 출신이었습니다. 예, 셀러리맨 출신인데 직장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만의 아이템을 발견을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신감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종업원 한 명과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종업원과 이제 이 사장의 차이가 지금 이제 창업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한 분은 그 수백억 슈퍼리치가 됐고 한 분은 일반인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런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그 사업가, 장사꾼을 좀 꿈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사업가나 장사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런 장사꾼 뭐 슈퍼리치 다 좋은데 이분들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오늘 아침에 다들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시겠지만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습관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슈퍼리치나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습관들. 그렇지만 일반인은 정말 일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예,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 가게 가서 이렇게 거스름돈 100원, 200원 나왔을 때
아 이건 푼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부자의 습관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돈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천만 원. 아 그게 아니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저 돈의 단위는 이런. 어느 분이 하셨죠? 제가 했어요. 아 예. 처음 맞추신 거죠? 네. 예, 5포인트. 여기 참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1원이라는 거예요. 네. 1원. 예.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돈의 단위는 만 원이죠. 네. 예, 만 원이야 뭐 담배 사러 갔다가 푼돈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제가 이제 재테크 강의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휴가를 내고 찾아왔어요. 공무원이에요. 육국 공무원인데 이제 한 60을 바라보는. 근데 정말 자기가 그 저의 강의를 듣고 반성을 많이 했다. 슈퍼리치 얘기를 듣고. 뭐냐 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가게에 가서 거스름돈 챙겨보지 않았다. 200원, 300원은. 그런 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정말 푼돈 관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만나는 자산 관리하는 그 대한민국 0.1% 슈퍼리치들은 동전지가 가져다닌다는 거죠. 정말 푼돈을. 그리고 또 한 번, 또 차이점은 이분들은 돈을 깨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맞습니다. 예. 일반들은 보통 적금을 해서 9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50만 원 채워서 1000만 원 정기예금 하시는 분은 3년, 5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근데 대부분 분들은 50만 원 그냥 쓰고 900만 원만 정기예금 하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일반인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마음은 좀 버리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급하다고 되는 거는 없고 이 성공 습관으로 내가 하나씩 이렇게 체화해 가면 그게 이제 어떤 나의 성공 습관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이 습관대로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뭐 재테크 강연이라든지 그 부자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정말 일반인이 아닌 성공한 사람의 습관으로 내가 변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꿈발전소를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약속 시간 5분이나 10분 전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비즈니스 상에 15분 전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만 5분 전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5분이나 10분 전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면 딱 맞추거나 간신히 맞추거나 5분 늦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착안하시면 돈 안 드리고 비즈니스상 성공 확률 높여주는 부자의 강력한 성공 습관이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관계상 메모를 사실 못하지만 부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메모. 다 맞춘 거를 하겠습니다. 예, 메모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반인은 그냥 정기예금 통장 만기 때 만기를 놓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바쁘다 보니까 놓치거든요. 네. 근데 부자들은 어떤 통장 관리 습관이 있을까요? 예. 네. 예, 네, 맞아요. 매직으로 통장 앞에다가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도 또 적어 놔요. 예, 네,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바쁘기로 따지면 일반인보다 부자들 훨씬 바쁘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만기를 절대 안 놓쳐요. 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기 놓치지 마세요. 그냥 만기 후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슈퍼리치가 되는 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종잣돈 마련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종잣돈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게 있어요. 지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출 습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성이 더 재테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버스비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기꺼이 10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사실 좀 강합니다. 네. 제가 만나본 여자분들은. 근데 이제 남자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또 돈을 열심히 잘 버는 수입 창출 능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어쨌든 결혼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실 텐데 재테크도 만약에 부부라면 자신의 적성을 좀 파악을 두 분이 하셔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아시잖아요. 네. 네. 쓰기를 좋아하시나요? 저축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통제력이 있는 분한테 통장 관리를 맡기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만약에
그 쓰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통장 관리 능력이 있는 분이 아내다. 그럼 아내한테 이제 통장을 맡기시고 나머지 이제 남편분은 더 열심히 추가 아바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게 빠르세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아바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 슈퍼리치가 되는 원리가 종잣돈 마련 그리고 아바타 창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바타가 뭔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예, 기억에 많이 남죠?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막 활동합니다. 그게 이제 아바타인데 직장인들이 보통 수입원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네. 뭐죠? 예, 네, 월급 맞아요. 월급 하나인데 슈퍼리치들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아바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월세가 나온 월세 수입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들어온 금융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 배당이 있고 또 사놓은 땅이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정말 아바타 못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육아에 전담하는 주부일지라도 잠시 파트타임으로 해서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굉장히 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게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10만 원이나 50만 원 또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5천 원, 6천 원 전략하는 게 1년이면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종잣돈 마련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맞게 1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자신에 맞게 목표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면 대부분 자기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몇만 원 들어있는지? 예, 그렇죠. 대부분 이러세요. 근데 슈퍼리치나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지갑에 끝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그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기 현재 상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나의 종잣돈 얼마 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이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정말 이웃집 아저씨까지 생긴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화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어떤 이제 그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 이거를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그 평상시에 이렇게 좀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화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그렇게 화랑인 업종이 아니에요. 네. 예.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새벽 1시, 2시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액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한국의 장사꾼들 책 속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배운 점이 뭐냐 하면 정말 고객이 만족하면 나의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최고가 된다.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본인도 명함을 엄청 많이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단 한 명의 고객도 만족할 때 정말 내 일이 저절로 풀리고 또 소개도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기 뭐가 좀 차이가 나죠? 표정이. 네, 되게 밝죠. 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생각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 너무 긍정적이세요. 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아주 3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분은 그 이웃집 아주머니 같죠? 네. 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칼국수집입니다. 예, 콩국수도 되게 잘하시는데 남편분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아. 예, 정말 크게 사업을 섬유사업을 했었는데 망해가지고 정말 희망을 찾아서 시작한 게 칼국수집입니다. 근데 정말 한 20가지 재료를 해서 정석과 그 칼국수 하나 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밖에 안 됐는데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은 딸이 두 명이에요. 근데 딸이 서빙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정말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희망을 피워가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책소의 주인공을 했지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 주변 이웃에 정말 우리가 따라해볼 만한 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분을 많이 찾으세요. 그러면 많이 힘들 때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다음 분은 이제 저희 꿈발전소 고문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피자 다 좋아하시죠? 네. 네. 거기 이제 1등 피자를 지향하는 뭐 피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꿈발전소 강연장도 대여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사실 슈퍼리치 부자들 우리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네. 왜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꽉 움켜진다 그런 생각 솔직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만난 부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본인들 가족 또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사실 많은데 기꺼이 나누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부자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한 부자가 잘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송경애 대표님 같은 분은 열심히 해서 성공도 했지만 기꺼이 자신의 성공이나 이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부자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이제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금융자산 기준입니다. 금융자산 가들 몇 분이나 될까요? 단위를 일단 제가 저기 만 단위로 드릴게요. 몇 명, 몇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상 일단. 네. 아닙니다. 훨씬 적어요. 네, 예, 예. 답이 안 나올 거는 같은데 15만 명 이상인데, 예, 예, 18만 명, 예,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할게요. 16만 명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16만 명인데 거기서 기꺼이 이제 자신의 재능이나 성공이나 이것을 우리하고 나눠줄 줄 아는 부자는 제가 그동안 경험상으로는 0.1%에 해당하는 한 16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영리로 운영하는 신동일 꿈발전소도 목표가 이런 이제 기꺼이 나눠주고 성공을 하실 분들을 한 160명 정도를 이제 저희 멘토로 모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금 방청객님처럼 성공을 꿈꾸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는 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고 표정이 정말 미소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다도 표정을 이렇게 밝게 지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좀 그 나눔의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자와 일반인의 간극이 점점 부익부익 신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그 부자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많이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이제 20대, 30대도 많이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테크적으로 조금만 잘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부자의 성공 습관을 따라가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효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사실 사실 제가 다음 책이 이제 마흔의 역전이라는 책이 나올 예정인데 그 책 속에 주인공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연금 하나를 20대 후반에 잘 넣어가지고 55세, 60세 연금을 350만 원, 400만 원 받게 해놨습니다. 사실 뭐 직장인들이나 꿈이 내가 일하기 싫은 날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럴 때 예, 다들 그렇네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을 일 안 해도 나올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45세, 50세의 경제 독립을 일단은 목표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시작은 20대 시절, 30대 시절에 빨리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부자 얘기들은 우리가 일단 부자를 좀 좋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부자를 싫어하면 마음이 일단 싫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손은 없지만 여기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실 때는 정말 나는 3년, 5년, 10년 안에 10억 부자, 30억 부자, 50억 부자가 될 거야라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가 없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꼭 부자가 아니라 어떤 일 달성하는 것도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로 준비해온 게 있어요. 네, 꿈노트라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연초가 되면 이렇게 꿈노트를 적어요. 굉장히 깨알같이 돼 있죠. 예,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자세는 안 보여주지만 이 꿈노트를 적으실 수 있게 제가 꿈노트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꿈 목표를 한 최소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적어보시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래 책을 쓰는 것도 5년 전에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조그만 아바타를 하나 장만해놔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을 디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부자들도 원천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맨손에서 그 시작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정말 행복한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정말 뭐 초등학교 졸업, 카센터 정비공, 미장원 아줌마들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명확한 꿈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느끼는 에너지,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여러분이 충분히 3년, 5년, 10년 안에 정말 나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 뭐 1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선순환 고조. 이 사회가 좀 밝아져야 된다는 게 이게 나눔의 부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값진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꿈발전소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성공하시고 또 꿈발전소에 많이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재능이나 성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1%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선의의 1% 꿈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내가 100명 중에 정말 1%가 되고 싶은 마인드가 있잖아요. 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더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예, 정말 쏟아지는 잠을 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도 한 줄 더 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부자들은 신문 몇 가지 정도 볼까요? 세 가지. 맞습니다. 세 가지 이상 보세요. 두 개 맞히신 분이죠. 예, 제가 이제 한국의 슈프리치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하철 타고 보면 하트가 많이 날아다녀요. 정말 애석하죠. 물론 하트가 날아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부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제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밑줄 보면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구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1%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이 그냥 입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지금 이 이른 시간에 여기 나와서 저의 얘기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예. 100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미 성공할 수 있는 100명 중에 그 100분 중에 뭐 한두 분이 성공한다면 여러분 다섯 분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실행력만 좀 갖추시면 한두 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변화를 오는 것은 정말 그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뭐냐. 아까 제가 부자를 좋아하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적극적인 실행력이 뒷받침해야 되고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분도 이제 꿈발전소에 강연을 했는데 정말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좀 성장은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겠다. 그리고 창업할 당시에 혼자 창업을 한 거예요. 네, 250만 원 가지고. 27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종업원이 이제 거진 300명 가까이 되고 기꺼이 이렇게 이분이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1억 이상 그 기부를 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최초 회원입니다. 꿈발전소 고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달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강연 많이 들으러 오세요. 꿈발전소에. 예. 그래서 여기 표정들이 다 좋으시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만족하고 나도 저런 분이 될 수 있겠다는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분이 나눔의 부자라는 걸 제가 확실히 느낀 게 강연 직전에 떡을 직접 해오셨어요. 예, 100개를 준비를 따끈따끈하게. 예, 그래서 저도 강연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더라고요. 네, 떡을 먹는데 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배는 엄청 고팠는데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구나. 본인이 무료로 재능 기부 강연도 하시고 배고플까 봐 떡까지 준비해오는 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부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발전소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꿈발전소에 같이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실제 변화를 주는 것은 진짜 체험하는 멘토링.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직장, 자신이 하는 애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업가나 장사꾼이 될 텐데 그러려면 미래 CEO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래 CEO 현장 체험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죠. 내가 예비 사업가로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 것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그 성공한 사람, 행복한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부자가 되는 꿈, 정말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간절한 꿈을 꾸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난 행복한 부자들은 정말 꿈을 품은 사람들, 정말 처음에는 맨손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꿈을 어떤 꿈을 꾸냐고요? 행복한 정말 1% 부자가 된다는 그런 성공자가 된다는 꿈을 꾸신다면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 확실합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행복한 부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네다섯 분 질문을 받아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꿈노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인이시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돈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매우 비싼 사람인 관계로 빨리빨리 질문해 주시는 게 참고로 좋습니다.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생각한 돈은 아내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아내도 아끼고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인정해주면 정말 잘하잖아요. 네. 네, 사실 부부가 뭐 서로 잘해야 되지만 근데 돈도 정말 내가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는 장지갑을 쓰는 분이 계세요. 네, 심지어 다리미로 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 함부로 꾸기고 이러면 돈이 싫어하겠죠.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예, 꼭 뭐 돈을 다려서 지갑에 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돈을 소중하게 내가 정직하게 벌고 정말 그렇게 그러면 돈도 꼬리표가 없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돈이 두둑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일부는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신입사원들에게 좋은 재테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예, 사실은 부자들이 지금 100억제보다도 발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가 많이 다녀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정보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특히 이제 첫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금융기관별로 우대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 재테크 예금이라든지 직장인 우대 적금이라든지 보통보다 우대율을 더 많이 주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통장 만들 때 세금 우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세금 우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항상 발품을 팔아라. 예, 그거를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부자이신지 궁금한데 예. 지금 난감한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사모님이 예. 현재 생활에 만족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만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제가 한국의 슈퍼리치 또 그 슈퍼리치의 습관 한국의 장사꾼들 책을 쓰면서 제가 누구보다 그걸 체감적으로 느꼈잖아요. 네. 정말 월급을 대신할 아바타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그분들이 성공한 습관들 또 요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제 월급에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해왔었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제 집사람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부자를 향해서 첫 단추는 잘 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정말 질문이 알찬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네. 선생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어요. 출발은. 네.
근데 정말 행복한 부자가 누구냐에 대한 화두에 있어서는 정말 건강이 최고고 정말 가족, 내 옆에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진짜 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산 관리를 해오면서. 그래서 저의 꿈은 제가 이제 신동일 꿈발전소를 만들었듯이 정말 진정으로 성공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제가 원활히 해서 정말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이 간극을 좁히고 정말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정말 일반인들이 부자를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제 신동일 꿈발전소를 통해서 작지만 그런 거를 좀 그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가가 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 나오면 많이 사주세요. 네. 공짜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가 정말 커피값 두 잔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독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책을 계속 쓰고 싶고 그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제가 잘 되기 위한 책이 아니라 뭐 재테크서든 자기개발서든 뭐 부자의 어떤 성공 습관을 받는 책이든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아쉽지만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꿈노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100억 부자로 만들어줄 꿈노트 예, 갖다 드릴게요. 꿈노트는 적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꿈노트 하나씩 받으셨죠? 네. 네. 이게 여러분을 행복한 100억 부자로 만들어줄 꿈노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 사용 설명서는 있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앞에 보면 꿈노트라고 네.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꿈노트에 꿈 목표를 적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말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제 명함을 넣어놨습니다. 네. 저는 소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재테크 상담이나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저희 꿈 발전소 로고가 있습니다. 전구가 반짝반짝 로고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네. 거기에 자신의 가장 연말까지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 목표를 세 개를 적으세요. 네. 실제 적으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노력을 안 기울여도 50%는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월 스케줄표가 나오는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제가 한 20년간 꿈노트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꿈노트가 최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안 적었어요. 네. 네. 그래서 월하고 날짜하고 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좋고요. 그걸 넘기시고 나면 이렇게 제목줄이 나와 있는 무제로 된 노트가 나오죠. 네. 여기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 수입 지출 해서 왼쪽에는 수입 적고 오른쪽에는 지출 적어서 지출은 좀 자세히 적으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나의 그 자산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종잣돈 마련 첫 걸음이 시작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의 꿈 목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1번부터 나중에 100개까지 한번 목표를 세워서 적어보세요. 저도 처음 적을 때는 한 가지에서 세 가지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되니까 100가지 되더라고요. 예, 예. 제가 여태까지 잠깐 짧지만 꿈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행복한 부자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딱 중요한 한 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재테크에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종잣돈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꿈노트에다가 나의 형편에 맞게 연말까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달성하는 걸 적어놓으세요. 예, 그리고 작지만 오늘부터 커피 한 잔 줄이는 거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매일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루에 단돈 천 원이라도 좋고 커피값 한 잔 3, 4천 원도 좋으니까 이렇게 절약된 돈을 여기다가 적어놓는다면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그 행복한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종잣돈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만 성공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네. 네, 꼭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